카드크래프트라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생각이 좀 나긴 하는데 카드크래프트라고 하니까 뭔가 카드를 내가 만든다 그런 느낌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름 자체에서는 서양 사람들은 더욱 좀더 많이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카드 뽑는 게임인가요? 선택되지 않은 카드 20% 팀포된 말이 되게 어렵다. 처음부터 무조건 싸우네요. 근데 UI 색감이 굉장히 좋네요. 잘 보인다. 딱딱딱딱딱 보여요, 색들이. 이게 스카우트야? 너무 작다. 좀 크게 만들어주지. 그래도 딱이 켜지고 꺼지는 느낌 되게 좋네요. 누르고 있으니까 빨리 가기도 되고 공을 많이 들였네요. 아무 카드나 위로 밀어라. 근데 밀어서 공격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내 전체 체력이군요. 카드를 버리는 것도 턴이 소모된다. 이 공격할 때 이렇게 미는 게 동적이고 좋은데 불편해. 아, 이거 빨리 클리어 할수록 많은 그걸 주는구나, 점수를. 근데 원하는 카드 이렇게 속성을 맞춰서 뽑는 게 가능한가? 아, 카드 자체도 업그레이드가 되는군요. 이거 카드가 캐릭터구나. 연출이 굉장히 좋고, 이펙트도 좋고. 카드를 밀어 필드한 위치를 바꿀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라는 건가? 이 공격을 하면 들어가 버리죠.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적들은, 나온 그대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아군은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속성은 뭐, 무슨 속성이 강한지는 확실히 여기 표시해줘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요즘.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캐릭터가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카드라는 느낌은 캐릭터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얘들이 체력을 가지면 얘들도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격을 하면 캐릭터들이 공격을 하고 이게 데미지를 받는 거는 이 부분 때문에 좀 그렇게 한것 같은데 이거 이 체력이 캐릭터의 체력이 아니라 내 전체 체력이잖아요. 이거 플레이어의 체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이해가 잘안 되긴 해요. 그리고 밑에 수치가 뭐 공격력 방어력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배우면 좀, 이 게임 좀 배우면 좀 이해가 되겠죠. 아, 이게 체력을 회복하는 거구나. 5만큼 체력을 회복하면 체력 회복을 이러고 플러스 5를 해줘야지. 아, 근데 이게 이야기가 좀. 그리고 캐릭터가 계속 바뀌는 게 좀 불만이에요. 연출은 굉장히 좋아요. 연출은 엄청나게 좋고. 다만, 전투의 룰을 그니까 이 써버리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캐릭터 하나하나에 대한 애착심 이런 거 가지기가 어려워요.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캐릭터라기보다는 그냥 소모품? 총알? 이런 느낌에 가깝다는 거죠. 얘들이 무슨 캐릭터인지 뭔지 뭐 그게 알고 싶지가 않은 거죠. 다 비슷하게 뭐 귀엽게 생기긴 했는데, 얘들 이렇게 뭐 말풍선 이렇게 떠가지고 뭐라 뭐라 공격할 때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기들끼리 이제 그냥 색깔 상승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캐릭터성을 가진다면 서로 약간 룰을 가지고 있다거나. 지금 보면 이제 유희왕이나 이런 게, 물론 이제 게임이 룰이 어렵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긴 한데, 캐릭터들이 이제 그 나름의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로어라고 하죠. 클릭해 보면 이렇게 캐릭터들이 로어가 있어가지고 유한이 정말 끝내립니다. 야, 진짜 이 UI는 환상적으로 잘 만들었다. 이 3D UI인데. 근데 역시 좀 복잡하죠. 대박 게임을 노리고 만든 것 같은데, 뭐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일본 게임에 있는 그 뭐 친구 추가하기도 있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 거의 뭐 최고 실력의 개발자들이 만든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얘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그리고 지금 튜토리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튜토리얼이 계속될 이유가 있나? 근데 룰이 속성이나 이런 것까지 너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이제. 복잡하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캐릭터한테 이렇게 스킬이 있구나. 연출이나 그래픽이나 아주 그냥 끝내주는데, 룰이 어려워요. 확실하게 룰이 어려워요, 이거는. 그러니까 룰 자체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룰 인식하기가 어려워. 이 짝을 맞춰야 되거나, 색을 맞춰야 되거나, 이런 것, 요소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우선해야 된다, 어떤 것들을 우선할까,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가차고 뭐고 다 있을 건 다 있는데, 진짜 이건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었다. 근데 또 왜 좌우로 밀으려고 그냥 나오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뭐 다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여기 룰이 있구나. 로어가 있구나. 야, 그만. 너무 복잡해. 이미 이해도를 넘어가기 시작했어. 뭐하고 있니, 너 지금? 강하구나. 레벨업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게임 이런 식으로 룰을 만들 거면은 카드를 뽑는 게 아니라 카드가 다 나와 있어야 돼요. 이건 뭐 제 생각인데요. 뭐 이 게임 만든 사람이 나보다 잘 알겠지만, 굉장히 조합을 중시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로스터가 카드가 예를 들어 뭐 30장 40장 가지고 있다. 그 상태에서 어떤 카드를 뽑아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핸드가, 물론 이제 뭐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핸드가 늘어날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핸드가 두 개밖에 없는데 아마 늘어나겠는데 지금 전부 운빨이잖아요. 전부 운빨이고,
핸드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꾸는 행위 자체가 경우수가 너무 적다는 거죠. 거기다가 색하고 뭐 색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른 색 세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속성이 같을 수도 있고 다음에 이게 뭐 회복이 되는 게 중요할 수도 있고 다음에 캐릭터 리더 스킬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이 눌러가지고 이 카면 이 야가 리더가 돼서 공격이 된다라는 개념이군요. 어렵다. 정말 어렵다. 이게 카드가 제가 이 23장 있잖아요. 23장이 밑에 다 있고 물론 다 들어갈 리가 없겠지만요. UI상으로 뭐 그건 어떻게 UI를 만들어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그 퍼즐 게임 하듯이 이렇게 막 짝을 다 맞춰요. 그래서 이 전체를 다 맞춘 다음에 공격을 들어간다라면은 그것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게임이 퍼즐 게임으로 바뀐 거지. 근데 지금 이거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기획에 보면 이제 뭐 유저의 선택지를 제한한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저의 선택지를 제한한다는 게 그 제약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게 조합형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뭘 조합했을 때 어떤 게 더 좋아진다라는 걸 알고 싶은데 여기 22장이 있잖아요. 이거 다 꺼내놓고 다 맞춰보고 싶은 거지. 카드 게임이니까. 그래서 뭐 유희왕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카드를 딱딱딱딱딱 이게 순서를 맞춰가지고 이게 나오게 되면은 엄청난 그 시너지를 내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발동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특정 카드를 몇 장 더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 똑같은 종족 카드로 다 채워버리면은 뭐 이렇게 공격력이 세지니까 그런 걸 노릴 수 있겠는데 지금 보면 이게 배율이 3배씩 뭐 12배씩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거의 반 강제된다고 봐야겠죠. 이런 플레이를 하지 못하면 뭐 엄청나게 게임이 지루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거죠. 지금 뭐 이게 캐릭터 친구 개념도 있고 전반적으로 참 잘 만든 게임인데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워. 참 잘 만든 게임인데 어쨌든 그 일단 여러 가지 좀 부조리한 부분이 많아요. 물론 이거는 취향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아마 뭐 다른 유저들은 그렇게 안 느낄 수도 있는데. 애매하다. 이만큼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데, 저는. 뭔가가 좀 애매해. 그리고 이게 캐릭터 카드 뽑는 게임인데, 일러스트가 별로 없다는 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보통 이제 일러스트 발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이거는 캐릭터들이 다 도트니까, 어떤 뭐 특정 이쁜 일러스트나 뭐 섹시한 일러스트나 멋진 일러스트를 뽑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카드의 그냥 능력치를만 보고 뽑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마구마구나 그런 것처럼 이제 특정 현실의 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면 팬덤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이게 맥스 매진이 누군지 난 모르는데 맥스 매진 뭐 어떻게 되는 말도 알고 싶지도 않고 뭐 도트 캐릭터들 귀여운데 얘들이 뛰어다니면 싸우는 거 보고 싶지 그냥 이렇게 카드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는 별로 느낌을 못 받겠어요. 이게 되게 재밌다라거나 뭐 이런 건 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룰이 나오게 된 것까지. 그리고 아마 제가 제 짧은 리뷰에서는 뭐 커버하지 못하는 깊은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플레이하기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좀 룰이 난잡하다고 해야 되나 복잡하다고 해야 되나 조금만 더 심플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게임들 이제 대박 나면은 뭐 수백억씩 또 버는 것 같은데 요즘 시장 보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때 이제 뭐 특정 유저한테 친구 추가를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참 잘 만든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들여서 잘 만들었는데
특히 UI의 그 인터랙션이 아주 끝내주는 것 같아요. 아까 뭐 이 카드가 이제 많으니까 이건 또 아래로 웨이브 잘 안 보이는데. 아 이게 또 이게 그 배율이 올라가는구나. 이걸 또 올려가지고. 참 잘 만든 게임인데.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게 유저한테 눌렀을 때 이렇게 주는 정보가 이게 살짝 뜨는 이런 부분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게 눌러가지고 유저가 정보를 바로 얻어갈 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 파판텍 디경 갈 때 퀵 헬프? 그런 거를 다시 보는 것 같네요. 하여튼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인데 조금만 더 심플했으면 좋겠어요. 저로서는 좀 어려운 게임, 저한테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